자, 제가 10억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살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10억이 있는 제 기준입니다. 첫 번째, 1차적으로 10억 중에 5억 이상 미국 주식으로 저는 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 정도는 국내 주식에 배분할 건데, 5억 정도를 미국 주식으로 가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냥 아는 종목이에요. 우리 생각에 좀 밀접하다 싶은 종목들 잡아가면 돼요. 그리고 제가 종목을 샀죠. 뭘 샀냐면은 우리 아들내미가 막 게임을 하고 있네. 우리 아들내미 친구들도 다 그 게임을 하고 있네. 근데 이게 미국 주식이야. 그래서 지금 1차에서 해놓은 종목들이 있어. 많이 빠졌어. 근데 그 종목이 워낙 좋아 보이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 그리고 앞으로 업황이 좋아야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 그 주식에 대한 게임주의 기대감 뭐가 있을까? 메타버스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된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테슬라가 인공위성 1만 개씩 쏴 올리고 있잖아요. 스타링크 초대박, 스페이스X 사업, 그것도 미국 정부에서 엄청난 세금을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독보적으로 민간 우주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고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좀 안 될 것 같다. 왜 가냐면 벤츠, BM, 독일 3사들, 그 다음에 새로운 전기차, 애플, 구글, 이쪽에서도 지금 자율주행 전기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스타링크가 나는 대박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인터넷 시장이나 자율주행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게 스타링크예요.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트를 봤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서 대시세가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번. 그러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내려갈 자리가 겁나게 많다는 거야. 지금 봐봐. 이거는 나중에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추세 바뀌면 들어가면 돼요. AMD도 좋아요. AMD도. 옛날에는 인텔하고 AMD하고 비교하면 인텔이 확실히 상위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뭐 똑같아요. AMD랑 인텔이랑. 하여튼 뭐 그렇다. 그리고 나머지 5억 정도는 국내 주식에 배분할 건데, 지금 하락장 시점에서 만약에 현찰이 보유가 돼 있을 때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지느냐. 이거를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작년에 정말 타고 싶었던 종목, 2021년 대시세가 날 때 대장이 되어서 정말 많이 치고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장이 좋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종목 정말 잘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종목이 타고 싶었는데 막 달리고 있어. 종목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야 그 종목. 그랬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같은 하락장에 내가 현금을 들고 있다면 그때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정말 좋은 종목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LG, LG전자, 저는 쿠콘도 막 사고 싶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위즈웨익 스튜디오, HMM, 현대 일렉트릭. 제약주는 제가 그냥 차트가 똑같아서 다 드릴게요. 녹십자, 종근당, 그 다음에 대웅 제약, 한미약품, 한미글로브, 한미사이언스 이런 거 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런 애들. 녹십자 안에서 지금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는 실적이 또 호실적이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요런 애들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펄어비스, 카카오, 네이버, 현대 로템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요것도 사고 싶네요. 이거는 일단 물고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저 종목들을 저점 잡았으면 내가 너무 좋았겠는데 했던 종목들이 지금 반토막 나있다는 거지. 항상 그렇거든요. 주식은 가는 놈이 대장이고 계속적으로 대장을 잡아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찬란했던 애들이 다시 그 영광을 찾는다고 봤을 때 과거처럼 이런 슈팅은 안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세계적으로나 단일 국가적으로 어떤 강력한 호재가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종전 선언을 한다.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강한 호재가 터졌을 때 다시 한번 또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 전 세계 큰 외국인들이 한번 보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주식의 사계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드린 적이 있죠, 그죠? 지금은 뭐냐면은 이 파동의 시기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여기입니다. 여기 차화정이 고점을 찍고 IT가 무너지는 자리, 실적 발표가 났는데 기대감보다 실적이 작게 나온 경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파동이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제 생각은 여기지만 내일부터 날아갈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모아가는 거죠. 여기서 한 30% 열어두셔야 돼요. 지금 개미들이 아직 신용 물량이 안 줄었기 때문에 그 신용 물량 줄이기 위해서 밑으로 한번 이게 쳐박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억이 있으면 지금 일단은 1,000만 원씩 다 담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1,000만 원 딱 넣어놓고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1억 5천 넣고 3억 5천 현금 보유 하다가 여기서 한 20, 30% 마이너스 나면은 거기에다가 왕창 잡아놓으면 돼요. 밑으로 딱 투매가 나오면 때려박아봅니다. 그리고 1, 2년 전봅니다. 1, 2년. 제가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신용이 틀리거든요. 그 틀리는 신용을 내가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1,000만 원씩 넣었는데 올라가면 그냥 땡큐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스윙의 세력주 관점에서 이런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가치를 보고 중장기를 할 수 있고, 중장기를 했을 때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과거에 한번 성공했다가 지금은 좀 쭈그러들었지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5억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좀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아마 1년 안에 시장이 화랑이 한번 올 때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이거는 그냥 묻어두는 돈이고 나는 단기로 수익 내고 싶다 하면은 딱 이렇게 하면 돼요. 5억 있으면은 2천만원은 스윙, 500만원은 그냥 단타, 따든 꼴든 그날 그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단테님 제가 좋은 종목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내가 상승장일 때 정말 부러웠던 종목들,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뭔 말인지 아시죠? 그게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 때 잡아야 될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장이 회복됐을 때 그 종목들이 다시 좋은 종목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삼성전자 9만원에도 막 좋아서 살라고 그랬는데 지금 5만원이야. LG전자 요것도 봐봐. 주가가 여기서 올라갔을 때 LG전자 19만원이었는데 지금 9만원이에요. 반토막 났어요. 이때도 막 사고 싶었잖아. LG하고 구글이나 애플하고 자동차 만든다. 얼마나 좋아했었습니까? 여기서도 사고 싶었던 종목이 지금 9만원이야. 여기서 밑으로 더 빠지면은 나머지 박아 그냥. 그잖아요. 사고 싶었던 미국 주식은 저는 엔비디아, AMD, 로블록스, 쿠팡.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도 개인마다 다 있을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간단한 정리죠 이거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우량주를 살 때 불안하지 않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좀 묻어 놓을 수 있는 돈으로. 지금 이 시점은 정찰병을 넣고요. 거기서 20-30% 빠지면 그 3천만 원 넣고 그냥 존버하세요. 한 3년 후에 저한테 와가지고 100만씩 쏘세요.